자기 할 말이 없어 마. 그만 파이라 이래. 이런 날짜에서 할게 이거 하나 부지런 갖고 똑같아요. 그래도 영감한 마이 사는 게 질이라. 젊었을 적엔 다 뭐 아무 생각도 없어 사는 거 몰라도 나가 많으면 할 마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짐을 덜어줄 수 있을까?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쪽파를 심는다. 팔을 숨고마.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뭐 나도 먹지만 아 자네들이 해서 마야지. 좋은 게 잘못이네요. 아이고 오래됐어. 젊어서부터 하는 게 이거 해가지고 이거 말고 하나 배운 게 또 사가다가 이거 알고 새로 두 채 됐어요. 오래됐어. 40년 전 큰 마음 먹고 마련한 경운기는 퀴준 할아버지와 들판을 오가며 자식들을 함께 키웠다. 둘째 아들 부부의 사과밭은 할아버지가 출근 도장 찍는 곳. 아이고 내려 보라. 경운기에서 내리자 온전히 느껴지는 90노구의 무게. 재빨리 지팡이를 동무 삼는다. 아들이 직장에 갔는가 안 갔는가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5년 전 할아버지의 반대 속에서 시작한 과수원. 가을을 맞아 사과가 붉게 연그러 간다. 아이고 이제 사과 다 쌌네. 네. 아버지 오셨어요? 네. 아니 이거. 요요 그 말을 오셨어요 아버지. 아니라 네. 그렇게 뭐 사과 따는 거 보고 이래려고 왔어. 좀 집에 쉬시지. 네. 회사 퇴직을 앞두고 인생 이모작으로 사과 농사를 짓는 아들 경희 씨. 그 덕분에 일본인 며느리 이타쿠라 미사오 씨 일복이 터졌다. 80년 차 농부인 아버지 눈엔 자식들 고생이 눈에 환한데. 어찌 가만히 있으랴. 요 꼭대기가 없어서 괜찮은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과 따는데도 힘들어요. 둘이 딸 테니까. 예, 아버지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 네, 그래요. 아, 요 좀 앉으세요. 잠깐 기다려봐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 대하듯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아들 부부. 요 앉아요 아버지. 아버지 심심하지 않게 지정석 앞에서 사과를 딴다. 맛있겠다. 아, 잘 익었네. 야, 정말 예쁜데. 오, 노랗고 빨간 게. 한번 당신 얼굴 한번 보자. 야, 좋지. 봐라. 이렇게 통통한 게. 결혼한 지 33년 차 부부인데도 신혼 마냥 알콩달콩하다. 묘목을 심고 3년을 기다렸다가 작년부터 사과 수확을 시작한 아들. 요거는 홍로예요. 그 익는 시기가 9월 중순이 그 완전 숙기거든요. 먹으면은 아주 달달한 게 아주 기분이 이렇게 좋은 그런 맛이 느껴지고. 비료도 거름도 안 주는 자연 농법으로 사과를 키우는데 겁없는 초보 농부의 도전에 애가 타는 건 아버지다. 풀 깎고 약 쳐고 그냥 보면 막 길에 가지고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려요. 아이고 저 말이지 뭐 이제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때 보면 뭐 마음에 안 됐지. 자식들 몰래 사과밭을 둘러보고 일일이 손보기도 수십 번.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사과가 더 탐스럽다. 사과 나무를 살펴보는 퀴준 할아버지. 그런데 뭔가 못마땅한 눈치다. 간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발견했기 때문인데 옷까지 벗어두고 구조에 나선다. 굵어서 설난가 몰라. 작전을 세우는 동안 지원군이 왔다. 세울까요? 어? 세울까? 어, 쉬야. 예. 쉬어가지고. 예. 딱 봤다가 요동 안 하고로. 진두지휘하는 아버지. 드세요, 드세요. 힘쓰는 건 아들 몫이다. 지금 꼬장기가 이렇게 빠져다 있을 거로.
그것도 내가 잡아당기니까 좋아서. 일 못하게 말리던 아들도 이때만큼은 순한 양. 아버지 도움 없이 혼자 하겠노라고 나섰다가 몇 번 낭패를 봤다. 그때마다 해결사를 자청한 건 백발의 아버지. 이따서도 하나 맡아. 에이, 저 밑으로 더 내려가. 이게 꼬재이가. 내봐. 이번에도 결국 보다 못한 아버지가 나섰다. 아무리 코치한다 해도 쉬이 따라잡을 수 없는 80년 농사 내공. 어느새 아버지와 아들이 합동작전을 시작한 지 30분이 흘렀다. 서서히 그 끝이 보이는데. 됐어요. 나와봐. 나와봐. 어디가 있었어? 일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라서 좀 많이 조언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근데 아버지 말씀 들으면은요. 거의 확실해요.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는 게 또 한 번 증명됐다. 힘들어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 드셔야 돼요, 물. 물. 내린 것도 바람 많이 분다는데. 월요일부터. 텔레비 들어본 게 요번에 올라오는 게 제일 큰 길이에요. 나무가 또 쓰러질까 봐 걱정인 아버지.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내내 속 끓일 것이 불보듯 뻔하다. 편하게 계시면 됐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오시니까 까마있지 못되는가 봐요. 그래서 뭐나 일을 찾아서 하시고 그래도 그거가 건강 비결이나 생각을 하면 하게 놔두는 건 안나 그래도 막아야 되나 보면서도 많이 몇 년 전까지 8,200여 제곱미터의 논밭을 홀로 일궜던 쾌준 할아버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미라 섣불리 말렸다간 원성듣기 일쑤다. 그날의 수확을 끝내고 사과 포장에 나선 부부. 저 이원 박동 됐어? 나중에 내 붙일 테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 다 됐어. 일본은 가면 일본은 타양인 되지 우리 한국은 고향 되고. 맞아요. 그거는 맞는 말 아버님. 어? 보세요. 이제 일본 가면 불병이에요. 응? 파리 한국 오고 싶어요. 왜요? 고향은 고향고요. 여기에 살아오는 세월보다 여기가 더 길어져는. 29살 때 여기 왔다가 지금 62이. 사랑엔 국적도 나이도 없다더니 3살 연하 경희 씨의 성실한 모습에 반해 한국으로 온 미사오 씨. 일본 신조쿠에서 미용사로 일했는데 사과 포장에 미적 감각을 뽐낸다. 그에 반해 경희 씨는 자, 다 했습니다. 아, 뭐야 이거? 뭘? 사람들이 이거 갖다가 응? 아, 사과나냐고. 열어놓은 순간 막 혼스러운 그 눈빛이 나올 후아라 감동하는 눈빛이 나와야지 되지. 똑같은 사과를 약간 자리만 다르게 놨을 뿐인데도 엄청 다르네. 아라리 변화는 색깔에 맞춘 게 포인트. 내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고 제3자가 어떻게 생각하나 그 상대방 생각을 하면서 하면 모든 것이 돼요. 다 잘하죠 아버지? 예? 잘해요. 뭐지 된지. 잘해요. 머리도 좋고. 모든 야무진 며느리다.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사과를 수확하고 그날 바로 택배로 보내는 아들 부부. 입소문이 나면서 하루에 10kg씩 50박스 정도 너끈히 나간다. 오늘 아버지 바빠가지고 여기서 우리 오늘 여기서 덜해서 점심을 같이 먹어요. 자, 아이고 달아봐라, 아이고 달아봐라. 그 시간 점심을 준비하는 며느리 사과로 솜씨 발휘할 모양이다. 사과 무르김치하고 이거 사과 사라다 하고
사과 사라다는 애기 아빠가 좋아하는 거고 무릎김치는 아버님은 시원하게 드시는 거 좋아해서 두 개 한다고 지금. 입맛 까다로운 두 남자를 위한 미사오 씨의 맞춤 요리. 바쁜 농번기여도 무엇 하나 소홀한 법이 없다. 요리는 마여고 모든 거 챙겨가느라고 고생이 많다. 만날 고마워요. 자식들 얼굴 마주보며 도란도란 식사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쾌준 할아버지. 아버님, 맛있어요? 맛있어. 참 맛있어. 감사합니다. 28년 전 부모를 모시려고 귀향한 아들 부부. 5분 거리에 살며 부지런히 왕래했다. 아버지요, 옛날에 유리노마의 한국말 잘 못할 때는 되게 답답했죠? 답답할 때 있었지. 그래요? 답답할 때 있어. 한번 답답할 때 있어. 이제는 제가 잘하잖아요. 그렇게 잘했지, 그렇게. 아무거라도 잘해요, 이제. 아무거라도 잘해요. 한국어를 몰라서 고생 많이 했던 며느리. 게다가 한국의 시골 마을은 그야말로 별세계였다. 제가 여기 시집에 왔다 보다요. 민족조에 놀아왔는 느낌. 저는 하늘 보고 놀랐어요, 밤에. 별을 잡아낼 수 있는지. 잡아낼 수 있는지 알아요. 그만큼 가까이 보여요. 신랑이 좋아서 왔는데 내가 그때 이제 그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은 야 얼마나 내가 지금 칭찬을 들을까. 26살 때 저를 돌아가고 있으면요 골치 아파요. 그때도 그 나이가 그렇게 있는 거 가장 최고예요. 전전전전전전전 그래야지 재미가 있죠. 다 지나고 나니 웃음나는 일뿐이다. 일본 신주쿠에서 온 도시 여자 미사오 씨. 경희 씨를 만나 한국의 시골로 시집 오면서 인생이 달라졌다. 힘들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준 시아버지. 말 대신 마음을 전하며 한 가족이 됐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쾌준 할아버지. 고요한 정막 속에서 할아버지를 반기는 건 고향의 뿐이다. 10년 전 곳간에 사는 쥐를 쫓아내려고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해왔는데 어느새 대를 이어 객식구로 살고 있다. 한 마리는 안 오나 어디 가서. 고양이를 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레 생각나는 한 사람. 아 이제 왔다. 너도 먹어라. 자기 할 말이 없으마. 그만 파이라 이래. 이런 날짜에서 할게 이거 하나 부지런히 갖고 똑같아요. 할 말 있을 적에는 그래도 뭐 어디 나가면 말이지 뭐 이래 괜찮은데 할 말이 없으마. 저 마을에 가서도 뭐 이래 가기도 싫고 또 가봐야 뭐 되지도 않고 이래. 그러니까 만날 집에 홍창 여 있지. 60여 년을 부부로 살면서 아내는 연인이자 친구였고 늘 변함없는 내 편이었다. 그래도 영감한 마이 사는 게 제일이라. 젊었을 적엔 다 뭐 아무 생각도 없어 사는 거 몰라도 너가 많으면 할 마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해요.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잃어버린 세상의 절반. 뒤늦게 인생을 건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 태풍이 지나간 며칠 뒤 이른 아침부터 사과를 따느라 바쁜 부부. 그런데 미사오 씨는 자꾸만 한숨이 나온다. 아 정말 이놈이도 이놈. 긴 장마로 나빠진 작황에 태풍 피해까지 겹친 상황. 다 보면 괜찮다. 다 보면 이런 거.
아깝다. 비 때문에 병이 생기고 원래 고추도 다 망가졌잖아요. 이거 독했던 병이요. 단자병이라고 비가 많이 와서. 초보 농부의 마음이 무너진다. 아저씨. 네. 어떠세요? 여기는 엄청 많아. 밑에 거는 다 버려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하루가 달아 매일 생겨. 네? 응. 근데 여기는 별로 없어. 있어. 지난해는 사과 풍년이었는데 어찌 1년 만에 이 꼴이 되다니. 농사는 하늘의 뜻이라지만 사과 수확량이 30%나 줄어서 큰일이다. 당장 택배 물량 맞추기도 만만치 않은데 이때 걸려온 전화. 어, 한 사장. 내가 대충 써가지고 보낼 거다. 갖다 문자로? 응.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확인하고 연락 줄게. 대체 무슨 전화기에 남편의 표정이 심각하다. 아무런 말도 없이 사과만 살피는데. 오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그러네. 이제 계속 주문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물건 없는데 맨날 받기만 하고 물건 산부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해도 어떻게라도 준비하면 또 받고. 뭐 왔는데 일단 바로 이렇게 사람을 전화로 왔는데 그 상황에서 없습니다라고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자기들이 일부러 전화해서 찾아주는데 참 거절이 그렇게 어렵네. 거절 못하는 남편이 답답한 미사오시다. 잠시 후 바빠진 경희 씨. 그냥 갈게요. 지금 늦었어. 안녕하세요. 은퇴 2년을 앞둔 직장인이라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데 주문 들어온 사과를 따느라 그만 늦어버렸다. 혼자 남은 미사오 씨. 이제 남은 작업은 고스란히 그녀 몫이다. 그 시각 텃밭에 나온 쾌준 할아버지. 자식들에게 줄 김장 무를 파종한다. 김장 해야지. 갈게. 그러고 이제 뿌리가 굵어야 하는데 굵게 해서 늦어서. 그래도 뭐 이제 위에서는 가면 손가 봐요. 8월 말에 부지런히 무를 심었지만 태풍 때문에 군데군데 빈자리다. 혹여나 김장 무가 모자랄까 봐 노파심에 2중 3중으로 씨를 뿌리는 것. 이게 다 성암만 돼 있는데 성암 거 돼 있는 거 볼까요? 이런 거 뭐 바람이 불어서 이런 거 잎사고 다 버리는 거 죽어요. 그런데 그때 출근하던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했다. 비가 와도 유지부동. 아버지 비가 오는데. 이제 곧만 다 했다. 네. 가요. 아버지. 가. 가서. 지금 비가 오니까. 예? 그거 나중에 심어요. 나중에. 그 이제 다 했다. 가서. 네. 늘 알겠다 해놓곤 일거리 생기면 물불 가리지 않는 아버지. 춥고 이렇게 더운 날은 일하면 안 돼요. 아버지 이제 정말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번에처럼 또 병원에 가신다니까. 그렇게. 예? 그러니까 빨리 비 맞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세요. 집에 갈게. 빨리 출발하세요, 아버지. 그래 가세요. 갈게. 아무리 건강하게 장수한다 해도 이제 100세를 앞둔 나이. 아픈데 없다는 건 하얀 거짓말이다. 그 얼마 전에 그 한참 더울 때 아버지가 그 일하시다가 탈수가 있으셔가지고 응급실에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잠시도 쉬시지가 않으시니까 저는 가까이 있는 저로서는 또 늘 걱정이죠. 네.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제발 무탈하시기를.
구순이 넘은 아버지를 모시는 아들의 단 하나뿐인 바람이다. 비구름이 물러난 정오. 쾌준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만났다. 일주일에 한 번 시내로 나들이 가는 날. 괜찮아. 사과 농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잊지 않고 꼭 챙기는 며느리다. 며느리의 차를 타고 세상 구경하는 시아버지. 아버님, 저하고 이렇게 나들이 나가니까 좋지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요리는 많이 참 고맙다. 나 그런 데다 몰 건데 나를 태워가지고 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 다 이거 미래리 덕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제가 고맙죠. 고맙습니다. 일본에서 한국까지 긴 여정 끝에 만난 귀한 인연. 언제나 허허 웃으며 품어준 시아버지 덕분에 낯선 타향살이도 외롭지 않았다. 차로 10분 거리의 시내. 두 사람이 시내에 올 때마다 빼놓지 않고 꼭 들르는 곳이 있다. 어때? 어때? 왔어요? 여기는 아주 자주 왔어요. 야자명가 언제쯤 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시아버지의 메뉴는 무려 짜장면 곱빼기. 뭐 입이 좋아한 게 그렇지. 맛있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어요. 착한 며느리 덕분에 매주 호사를 누린다. 집에 일도 바쁜데 그래 나를 위해서 머리도 사주셔야 하지만 여기서 이거 뭐 저서 음식을 사주니 맛있고 잘 먹고 그래 이제 오후에 가서 또 열심히 해야지. 그렇죠. 괜찮아요. 가끔씩 이렇게 저도 바쁘게 밥만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좋아요. 바쁠 때는. 미사오 씨에게도 시아버지와의 나들이는 큰 힘이 된다. 어렸을 때 드셨어요? 아따 맛있게 잘 먹었어. 어렸을 때부터 소화력 하나는 타고난 쾌준 할아버지다. 마스크 하고 가야 돼요. 네, 와내가서 제가 해드릴게요. 딸처럼 살뜰하게 시아버지를 챙기는 미사오 씨. 친정아버지와 나이가 같아서 친숙한데 시아버지와 며느리로의 만남은 숙명인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적적하던 쾌준 할아버지의 집에 생기가 돈다. 며느리가 한창 반찬을 만드는데 잔뜩 집중한 시아버지. 드리는 거 봐. 바쁠 때 내가 그거 한번 해볼까? 예전엔 손가락 까딱 안 했지만 아내가 떠난 뒤론 살림에 관심이 생겼다. 자식들에게 물어 쌀 안 치는 건 통달했고 이제 반찬에 도전하는데 어째 생각만큼 쉽지 않다. 다시 한번 온 신경을 두부에 집중하고 뒤집기 한 판. 잘하셨어요. 이제 다 됐어. 네. 이거 못하겠어. 아니 연습하시고. 못하겠어. 안 돼. 늙은 시아버지 챙긴다고 고생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운데. 만날 바쁜 사람이라. 그것이 이래가지고 또 사과밭에 일해야지 되지. 또 며느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걱정이라. 허리 아프대요. 그래도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짐을 덜어줄 수 있을까? 몰래 밭으로 나가는 쾌준 할아버지.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쪽파를 심는다. 파를 송구마,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뭐 나도 먹지만 아 자네들이 해서 마야지. 천부가 해줄 수 있는 건 농사뿐이다.